산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전집, 음식 방문, 조선무쌍 세식 요리제법, 국원요랑 주식방, 산림경제, 고사신서, 우음제방 등 일곱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상호 전집, 이익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아른한 촌락에 대나무로 만든 울타리, 행인은 출발에 앞서 다시금 짓지 않으나 사방을 다니며 감히 어쩐 일을 꺼리리요. 보금자리 깃들매 조일지를 옮기고자 하노라. 효과집의 날씨가 차니 세모를 슬퍼하고 푸른 된장 불밤이 깊을 제 속마음을 얘기한다. 호산춘 술 빛이 잔에 그득 담겼으니 그대의 깊은 정에 감사해 백잔도 불사하리. 호산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음식 방문 저자미상 고종 말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추울 때에는 보름만에 쓰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7일 후에 쓴다. 추울 때에는 보름만에 쓰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2페이지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 흰쌀을 100번 씻어 가루를 내고 냉수를 부어 고루 씻어준다부터 8단계까지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곳에 두세 달 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대자리 독이 필요합니다. 규건요람 주식방 저자미상 1795년 이후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호산추는 사깃을 내내 빚을 수 있다. 7일 만에 다시 또 저어주면 향기가 각별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 항아리 시루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호산추는 무월초 이렇게 해서 여삼방까지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 1번부터 7번, 7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독, 그릇, 대자리가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2차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두세 달이 지나면 마실 수 있다. 항아리 덮개를 덮지 않고 두면 술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넓은 그릇 대자리가 필요합니다. 우음제방 미상이고 1800년대 후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이렇게 3단계, 4단계 되어 있고요. 술의 양이 많다.
쌀 씻기를 하지 않으면 맛이 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부리안 주방문 미상이고요. 1813년 이후고 여름에 요긴한 혼돈주 만드는 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미술 1, 106대를 가루내어 2대 탕기로 8덜 탕기를 끓여서 식힌다. 2. 1의 섬누룩을 1대에 석임 1대를 넣어 빚는다. 도술 1. 3회로 찹쌀 4대를 찐다. 2. 미술을 걸러 찐밥과 섞어 넣는다. 3일 후면 쓸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 임원 16지 등세 가지 본원에 네 개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향혼주와 같은 방법으로 빚이나 누룩은 두 말을 넘지 않게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은그릇 항아리 솥이 필요합니다. 조성무상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60페이지 감홍로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감홍로는 소주 좋은 것, 가장 순수하고 향이 좋은 소주 것으로 한 고리에다가 홍국을 잘 나누어 넣고 관계란 건 5, 6년 이상 자란 개수나무의 두꺼운 껍질을 한 방에서 이르는 말이고요. 이 관계와 용안육 각 한양과 진표 한돈과 방포 5푼과 정양 3푼을 모두 다 주머니에 넣어서 우려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소주에 홍국을 넣는다. 2. 1의 관계 용안육과 진피 방포 정양을 모두 주머니에 넣어서 우려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에 나와 있는 홍로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62, 1페이지 나와 있고요. 관서 홍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관서 감홍로 이렇게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 술은 화주, 홍주보다 세배더 끓여서 만드는 것인데 술 받는 항아리 밑에 꿀을 바르고 다시 지초를 넣으면 맛이 매우 달고 맹렬하며 빛이 연지와 같으니 홍로주 중에서도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술 받는 항아리 밑에 꿀을 바른다. 2. 다시 지초를 넣으면 맛이 매우 달고 맹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홍중 홍로주 만드는 방법, 내곡 홍로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향원주를 빚는 것처럼 빚는다. 문견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누룩은 두 마리를 기준으로 하고 향원주 3병으로 두 목자를 구하낸다. 2. 효주를 받을 때 자초 한 양을 잘게 썰어 병 주둥이에 놓으면 붉은색이 아주 짙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과 은그릇이 필요합니다. 홍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헌서에 홍대용 18세기에 이렇게 간행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에는 홍소주, 청주, 황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황주라는 것은 닭주다. 술잔은 아주 작아서 겨우 몇 숟가락 들 정도이며 술을 데우는 납기 백절 그릇 역시 겨우 한 잔이 들어갈 정도였다. 이것은 둥글고 허리가 가는데 그 허리 있는 데서 막혀 그 위쪽에 술을 붓고 아래로 화기를 통하면 금방 데워진다. 잔에다 부어들고 소금 마시면 반드시 눈썹을 찡그리며 입술을 모으고 숨을 길게 내쉰다. 이야기를 하다가는 조금 뒤에 다시 마시는데 대개 7~8번을 마셔야 한 잔을 다 마시게 된다. 홍로주 같은 독한 술만 그럴 뿐 아니라 청주, 황주도 역시 그렇게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이나 기구는 없습니다. 홍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장관전서 두 군데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농정회의로 한 곳, 총 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덕무 저자고요. 18세기 간행되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긴 노래로 초청자에게 주어 홍주를 보내준 데에 감사함. 이렇게 해서 견디지 못하겠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홍주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글이기 때문에 글씨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장관전서의 홍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 홍주를 금하는 영이 풀리니 다시 친해지네. 이렇게 홍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건창 지방의 홍주, 건창 홍주에 대해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글씨 정지하셔가지고 보시되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에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좋은 첩사 한 섬을 이렇게 해서 쭉 상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 1번부터 16단계까지 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시료가 필요합니다.